저 끝났습니다. 10분 지났죠. 아니 근데 여기 뭐 그냥 우리 민 다 강의 하셨으니까 제가 뭐 천부경이라는 게 세상 만사 모든 게 다 천부경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한민족은 천부경으로 살아왔고 그 피 속에 천부경의 그런 피가 담겨 있어서 저는 천부경적 사고를 하는 분들이 한민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마다 다 천부경적인 편수는 있어요. 예, 일로 오셔요. 여기 이쪽으로 가실래요? 이쪽. 선생님 오늘 강의 들으러 오셨어요? 네. 아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실 천부경을 어떻게 여기서 한 시간이고 저 진짜 열 시간이고 천부경 얘기를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겠어요? 가도 끝이 없는 거죠. 각자 살아온 인생도 다르고 경험한 경지도 다 다른데. 천부경이라는 건 그냥 말 그대로 해석하면 하늘에 딱 부합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건데 법이라는 건데 그 천지이치를 다 꿰뚫어야 그 천부경을 정의내릴 수 있는 경지에 갈 거라고 생각하는 그 제목 자체만도 그런 건데 우리 보통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사실 참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선조들이 많이 그 천부경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 오셨잖아요. 우리 역사가 5000년이라고 하든 만년이라고 하든 저는 뭐 우리 조 원장님은 7만년 역사 근거를 가진 역사 책도 여기다가 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사를 그 내 몸에 담고 살아온 게 우리 한민족인데 천손이라고 하는 우리 한민족이잖아요. 한민족의 역사는 이제 우리 여기 저 책 보든지 많은 책들이 있으니까 그거 보면은 정말로 전 세계 인류 중에 전 세계 민족 중에 어느 민족과 비교할 수 없는 민족임은 확실해요. 저도 역사 공부를 시작한 지가 한 50년은 됐으니까 50년 동안 뭐 이 책도 좀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 뭐 처음에 저도 어렸을 때 공부하면서 왜 우리 민족은 이런 역사 이런 짧은 역사 이렇게 불행한 역사 뭐 이런 이런 삶을 살아온 내가 그 후손이란 말인가 해가지고 상당히 참 그 불만도 있었고 그 뭐라고 그러나 그 열등감이라고 할까? 본의 아닌 그 열등감. 우리 민족은 왜 이런 민족으로 맨날 지배만 받고 또 나라 깔기 이렇었고 뭐 이런 역사를 생각하면서 참 중국의 예속도 있고 일본의 예속도 있고 또 그때는 또 저 때는 제가 1948년생이거든요. 그 해방된 지 이제 3년밖에 안 돼가지고 나왔으니까 그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분단돼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 만족할 수 없는 그런 국가 상황 이런 때였기 때문에 정말 의기소침한 마음으로 왜 내 나라가 역사가 이 모양일까 라는 생각까지 했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다가 그냥 맹목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금 저 불만이 많이 있어서 그리고 이런 현실 속에서 참 내가 뭐를 지향하면서 살고 뭐를 목표로 하면서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동기가 되어가지고 그러다가 역사를 저기 이제 우연은 아니겠지만 이제 역사를 공부해야 되겠다고 제가 시작을 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한 서른 살, 30대 후반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그 계기가 되어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한국의 역사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학자들이 많이 이제 연구 논문을 내고 책도 내고 그래가지고 한국의 역사가 그 일본이 조작한 대로가 아니고 중국에 의해서 그렇게 파괴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그런 논문들이 많이 나왔을 때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보고서 그냥 심취해가지고 본 결과 야 그러면 그렇지 우리 민족의 역사는 이런 것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요 조그만 요 강토에서 삼국통일 저희 때만 해도 삼국통일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다 그래서 그때 그 통일국가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신라가 삼국 중에서 그때는 삼국이지 이제 발해라는 나라는 우리 나라도 아닌 걸로 해가지고 그랬었는데 그런 역사의 그런 교육이 제가 전부 틀렸다라는 걸 알고 그때부터는 역사를 본격적으로 공부했어요. 저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도 저는 대학에서는 법학을 했어요. 그래서 저 부모님 말씀대로 빨리 출세야 저기 사법고시 같은 거 봐가지고 빨리 출세하고 또 잘난 척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길을 추구했던 그때 시절이었는데 역사를 접하고 나서부터는 제가 그것이 목표가 아니다. 이 나라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 가장 더 중요한 거구나. 내가 내 나라 역사가 이렇게 잘못돼서 망가져 있는 것을 바로잡지 않고 무슨 이 나라에서 무슨 출세고 무슨 뭐 판검 검사고 잘난 척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해가지고 정말 그때 진짜 심각한 고민 끝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역사 공부를 하다가 만난 게 제가 천부경이었어요. 역사 공부 5년 한 상태에서 5년 정도 물론 초중고등학교 때 기본적인 역사 공부는 다 배웠잖아요. 그런 역사가 아니라 거기에 없었던 그 역사 공부를 한 5년 하다 보니까 꽤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공부를 했으니까 그래서 보니까 너무나 정말 완전히 지금도 아마 이 나라 국민 제가 북한도 한 열댓 번 다녀오면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도 많이 했어요. 그 통일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우리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북한은 그냥 나라와 민족이라는 것을 없애버리고 그냥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 거기는 뭐야? 그냥 이념으로 하나 되는 것이 전 그 사회주의 국가거든요. 그래서 민족이니 이런 개념은 없애버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후에 그 나중에 이제 그 학자들의 영향이 없겠지만은 북에서도 이제 역사를 제대로 정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대의 명분 때문에 저쪽에서는 이제 역사 공부를 꽤 시켰어요. 초등학교부터 단군 교육부터 이렇게 시켰어요. 그런 교육을 좀 받았을 때 제가 북한을 다녔어요. 2000년대 초에부터 다녔으니까. 그럼 거기 가니까 우리 여기는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기본적인 교과서이고 공부한 거고 그 다음에 대학을 가서는 특별하지 않으면 역사 공부를 안 했어요. 우리 법학 공부가 나와가지고 고시 공부하는 사람도 역사 공부를 그전에는 했는데 국사 과목을 없애버렸어요. 그 사법고시 시험에. 그러니까 그 공부도 이제 특별히 안 했었지. 그때 많이 오히려 안 한 게 좋았을 잘 됐다라는 생각 나중에는 했지만은 그거 달달 외워서 답안지 써내는 일은 안 했으니까 다행이었는데 역사 잘못된 역사를 전부 주입식으로 다 받았어요. 이 남한 사람들. 지금 사실은요 한국에 이 남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 대학 나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역사 공부 이제 그때부터 한 것이 지금 40년이 넘는데 그냥 저는 그 법 공부보다는 더 역사를 위주로 해서 제가 공부해왔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역사에 대해서는 여기저기 구석구석에도 세부적인 건 몰라도 전공한 교수나 이런 사람보다는 부족할지 몰라도
나름으로 이 나라 국민으로 사는데, 민족으로 사는, 민족의 한 구성원으로 사는데, 응? 그 어떤 손색 없이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역사 공부를 구석구석 많이 했어요. 좀 사람들 만나면 역사 얘기를 해야 되니까. 해두고 또 틀린 거에 바로잡아주고 이렇게 저도 그런 민족 운동을 해봤기 때문에. 민족의 미래를, 내가 뭔가 민족의 미래에 내가 기여하다가, 응? 죽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결심한 게 40년이 어쨌든 넘어서 한 50년 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철저히 이제 하면서 이제 만난 게 천부경이었고 천부경이라는 건 우리 역사를 우리 역사 한민족의 역사를 얘기하지 않고 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한민족의 경전이니까. 그 정말 천부경 나온 거 뭐 여기 뭐 이제 저하고 이렇게 자주 대화한 분들이야 뭐 제가 얘기한 거 이렇게 들었을 수 있는 여긴 초면이잖아요. 초면 거의 다 초면 이런 얘기를 저하고 나는 게 이제 처음이고 이런 초면의 상태라 뭐 그냥 이렇게 되니까 연세도 계시고 다 이렇게 해서 그런 인생에 대한 거 이런 거는 다 대부분 다 경험했었을 텐데 역사 여기저기 오늘 저기 민 선생님 그 강의 들으러 온 거 보니까 천부경에 관심 있어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모임이. 아니 나는 모르겠어요. 우리 만나서 얘기 된 거지. 그냥 아니 우리 저 민 선생님 강의 때문에 오신 것 같아요. 아니, 그래 그런 거 아니고 어저께 하다 보니까 오늘 강의 있다 이래서. 민 선생님 그 천부경 관심자들을 만으로 된 건 아니시고. 예. 일단 강 선생님 강의 끝나시고 제 체험한 다음도 한 10분간 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 천부경이라든지 우리 한민족의 역사라든지 이것이 이렇게 뭐 불과 뭐 4-50분의 시간을 두고 얘기를 해가지고 해결되거나 그게 뭐야 하고자 하는 말이 전달되기는 참 어려워요. 근데 그냥 그러면은요. 제가 뭐 저는 오늘 이 제 시간이 천부경을 강의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 선생님은 이제 연세가 90이 가까우신 분인데 여기 선생님도 뭐 80 90 응? 90이 가까우신 분. 아, 90이요? 90. 90인가? 여기 선생님은 저기 88세이시고 그리고 거의 그러신 분들 제가 갑술세입니다. 그러신 분 앞에서 했잖아, 그러신 분 앞에서 참 제가 아니 식견이 없어요. 네? 그 어떤 그 연륜을 얘기한 연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저기인데 저의 그 저는 이제 38년 됐어요. 천부경이라는 걸 만난 게 우리 민족의 경전이라는 거. 그리고 남다르게 역사 공부를 하다가 내가 찾던 끝에 진리, 저 아까 진리 말씀도 나오고 그러셨는데 진짜 진리가 무엇인가? 응? 이 진리, 우리 인간이 응? 무엇으로 양식으로 해서 살아갈 것인가? 뭐 기독교도 있고 뭐 다 진리를 추구한다고 하잖아요. 대학도 진리의 전당이라고 진리를 다 진리를 얘기하는데 진짜 진리는 어디에 있는가? 근데 천부경을 만났다라는 거는 아 진짜 진리가 이거였군 이거구나 우선 진짜 진리를 만난 거예요 제가 이걸 진짜 진리라고 생각하고 만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나만 알 게 아니라 이거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아는데 같이 알아야 되는데 이게 왜 저쪽에 뭐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진리 아니면 응? 서양에서 얘기할 뭐 동양에서 얘기하는 건 다르고 다 응? 뭐 불교에서 얘기하는 진리 다 자기들이 다 진리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구분하고 어떤 것을 진리라고 해야 되느냐 이런 그런 그 복잡한 삶을 살고 있는 중에 참 우리 민족엔 종교도 없었고 우리 민족은 진리도 없었고 역사도 뭐 미천하고 무슨 신화로 만들어져 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천부경이라는 걸 만나고 천부경을 만났다는 게 저 80환자 단순하게 이 80환자 이거 뭐 글쎄
이 안에 모든 진리가 들었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쉽게 이거 그렇게 인정돼요? 아니. 예?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아니지. 아닌지긴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도대체 이게 진리라는 거 쉽게 이해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붙잡고 제가 38년 왔으면 이것만 붙잡고 왔겠어요? 이 주변 이게 우주 진리라는데 우주의 진리라는데 에너지 그 우주 진리는 뭐야? 그럼 또 우주는 뭐야? 뭐 나는 또 우주를 저 진리라고 하는 걸 찾아다니는 놈은 또 뭐야? 이렇게 보다 보면 한두 구씩 저 알아야 할 게 많잖아요. 예, 그죠? 예, 그래서 그래서 하여튼 붙잡고 씨름한 지가 저도 38년이 됐어도요. 진짜 내가 진리를 통했다 이렇게 어디 가서 얘기 못해요. 인간은 미완성이니까요. 방법이 없어요. 물론 저 기독교에서는 예를 들면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와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예수 저 진리를 통해서 저 피 속에 넣어가지고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존재로 나온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석가모니 뭐 있는데 우리 단군 할아버지는 그때만 해도 저 4355년 전에 나라를 세웠다라고 그러는데 그분 4355년 전 그분이 그 우리 나라를 세웠다라고 그러는데 그 진리를 가지고 나라를 세웠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천부경이 그 단군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단군 할아버지가 진리 그 저게 그리고 우주의 진리다. 단군 할아버지가 그때 그랬다라고 그러는데 단군 할아버지가 그때 뭐 어디서 뭐 막 저기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그것이 된 게 아니고 그 전부터 내려왔던 뭔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 공부를 다 해두고 뿌리가 뭔가 뭐 해가지고 우주 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건 다 생각을 해봐야 이걸 찾아갈 거 아니에요.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분별도 해가면 찾아가는 건데 그거 이제 약삭 빠르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참 뭐야 선조 응? 조상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가호를 받아서 그 경지를 어느 날 터득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근데 글쎄 그걸 그렇게 얘기해도 내가 모르면 그걸 그게 진짜인지 아니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도 못 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모든 문제에 우리는 봉착하게 돼요. 그죠? 봉착할 수밖에 없어. 자기가 결론을 아무리 내렸다고 하더라도 오늘 내렸다고 하도 내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은 언제라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진리인데 그래 우리 조상의 역사를 제대로 알면은 어쩌면 제대로 알면은 그것이 얼마만큼 정확한가라고 하는 생각에 접근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되더라고요. 그 주변이 정말 이상한 존재가 이게 진리다. 예? 이게 진리다. 내가 어느 날 내가 받았는데 하늘로부터 받았는데 이게 진리다. 편의별 사람 다 있을 수 있어. 미쳐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요즘으로 말하면 트라우마. 그 뇌가 약간 충격을 받아서 다쳐서 왔을 때 오는 그런 비정상적인 어떤 발상을 보고 또 뭐야 그 증언한다라고만 하잖아요. 그죠? 예. 그 저기 기독교에서 그거 많이 하잖아. 예, 예. 그렇게 해서 그 자기가 경험한 것이 이게 그거다. 아니 예수도 죽었다고 죽었다가 살았다라고 했는데 여기 나는 종교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이걸 한번 찾아봐.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는 의미로다가 얘기하는데 3일 만에 살았다는 걸 믿으라는 거야. 나한테 연세대학이라는 데가 기독교 대학이라 가서 그냥 강제로다가 기독교를 가르쳐요. 거기는 안 하면 졸업도 안 시켜요. 그래서 저는 연세대학이 기독교 대학인지도 모르고 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그걸 공부를 하는데 이거 도대체가 나는 이거 나의 그 이
심성이나 응? 부모로 받은 더 받은 기본적인 양식으로는 생각으로는 그 인정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거 나 기독교 공부 안 하겠다.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뭐 저기 저 형어머니 아버지도 삼어가지고 무당을 예? 해가지고 그렇게도 저 가서 어머니 아버지 저 신어머니라고 그래. 근데 무당 어머니한테 창피하지만 그때 이제 양어머니 응, 가서 인사도 하고 그렇게 지내왔었어요. 거기도 안 믿었어. 그거 거기도 안 믿었고 절에 다니라고 그래서 절에 뭐 가보니까 뭐 글상 내가 안 맞아서 그것도 안 믿고. 근데 교회를 믿으라는 건 더 안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부하고 이제 그런 적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말도 안 되는 종교관 안 모아. 그죠? 나의 이성적으로 아주 합리적인 이성이라고 허분 합리적인 걸 추구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맞는 저거 맞느냐 응? 따져보면서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따질 수밖에 없어서 따졌었는데 정말 그래서 이제 천부경이라는 걸 만나서 이게 정말 인류 역사상 과연 언제 어떻게 해가지고 전해 내려와가지고 저런 글이 완성됐을까? 저런 진리의 경 경이라는 건 그 글인데 말씀이 완성됐을까? 이제 그거를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지낸 게 38년이에요. 횟수가 뭐 100년 됐다고 꼭 진리에 도달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꽤 많이 거기에다 시간을 바쳐서 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천부경을 아시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은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만나 여기 진리래 저게. 그거 그냥 무조건 진리니까 저거 그거 따라야 된다? 그거 따르라는 말도 없어요. 저건 88자 여기 있는데 그냥 숫자 81자로 되어 한자로 되어 있는데 숫자가 그 중에 31자가 있어요. 숫자 1, 2, 3, 4, 5, 6, 7, 8, 90이라는 아. 숫자가 31자가 있어요. 7자에 10자에 응? 10 1, 2, 3, 4, 5, 6, 7, 8, 9, 10까지 있다고. 아, 숫자, 10까지. 그렇지, 10까지. 10까지 있는 숫자가 여기에 81자 중에 31자가 있어. 그 31자. 그럼 50자는 또 뭐 천지인 뭐 응? 우리 다 아는 거야. 뭐 응? 뿌리본자 뭐 태양 뭐 이런 거 있잖아 여기에. 그러니까 이거 뭐 별거는 아니요. 뭐 또 우리가 모를 만한 하나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걸로 해가지고 뭔가 써놨는데 이게 수학으로 된 경전, 수학으로다가 말해놓은 것은 이 몰라 역사상으로는 전 세계의 경전 중에서 천부경이 하나밖에 없는지 뭐 수리수리 마술이 하는 것도 경전인가 모르겠네. 하여튼 저 어디 인도에가 어디 어느 구석에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게 국가 경전으로서는 아마 유일한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사람들은 다 헷갈려요. 이 81자를 해석하는데 어떤 사람은 한 권 책을 쓰고 두 권으로 쓰기도 하고 뭐 천 페이지를 써도 쓴 사람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들이 여기서 단시간 내로 알 수도 없나? 나 저도 지금 제 나이가 75이거든요. 그 38년을 후반기에 지금까지부터 38년 동안 이거 했는데 이거 100% 제가 이게 답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알게 알으려면은 그거는 알았어요 제가. 이걸 우리 조상들이 쓴 거야 어쨌든. 그럼 우리 조상들의 사고가 여기에 사고로 만들어낸 건데 우리 조상의 사고는 뭐 어떻게 표현되는 거지? 언어로 표현돼. 이 생각.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인간의 생각을 표현하는 거지. 우리가 말하는 거 이거 다 이게 생각이 이 안에서 조정이 되어서 발성기관이라는 목소리로 나오는데 이 목소리 나오는 거 다 여기서 내 중추신경 여기 신경세계가 다 자기들끼리 해가지고서는 생각이 말로 변환해가지고 소리로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소리. 그죠? 생각. 그럼 생각은 어디서 나왔을까? 생각은. 생각은 하나님이 줬대.
하나님이 더 만들어졌어? 우주 하여튼 내가 이 천지 이 공간에서 좀 공간에서 내가 어느 날 그야말로 없었던 곳에서 어? 어머니의 자궁에서 어? 양 뭐지 저기 뭐야 그, 뭐야 저기 응? 양수? 아니 저기 아니 어머니가 준 정자와 난자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가지고서는 결합하는 순간이 생명이 만들어지는 시작이잖아, 그치? 근데 어머니 그 정자와 난자 눈으로 안 보이는 거 유정자 근데 그거가 하나 만들어진 것이 어디서 만들어져? 그 하느님이 만들어 줬어, 그치? 만들어진 거 생물학 공부를 또 해야지 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만들어진 거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졌는데 내가 만들어졌는 그때 곧 응? 정자와 난자 보이지 않는 것이 결합할 때 생각이 여기 주입됐던 것도 아니고 그 위에 자라면서 우주 기운을 받으면서 자라가지고서 내가 생각하는 생명체가 되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쫑얼쫑얼 하다가 말을 만들어 배워가지고서 말을 한 엄마, 아버지 뭐 이런 얘기 배운 거잖아요. 그 말로 표현된 게 말을 글로다가 적는 게 이제 우리 한글죽이고 한자도 있고 너무 여기 어르신들 앞에서 초등학교 같은 초등학생들한테 가리키는 것 같이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아니 여러분께 이야기하시니까 아주 본질적인 것부터 사실 생각하게 하는 게 천부경 이거예요. 이 속에 과연 이것이 우주 진리 이 삼라만상 이 우주 전체에 대한 진리 아까 조 원장 내가 옆에 잠깐 들으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 우주 진리 바로 천부경 그거와 연결되지 않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진리가 아니다 그런 정도로 이게 핵심 모든 것의 핵에 있는 거 가장 핵 그 가장 핵을 이렇게 함축해서 만들어온 요 글 이 속에 있다고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쉬울까요? 이거와의 관계되는 여러 가지를 우리는 사실상 기본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해요. 사실상 어렸을 때부터 해서 우리는 그 이 천부경의 피, DNA 그 유전인자 사상 이런 것이 다 이 안에 들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왜 이렇게 이 얘기를 길게 하느냐면은 우리는요 저 우리 조상의 역사 저도 역사 아까 역사 헤매다가 저 30살 한참 지나서 30대 후반에서 역사를 제대로 이제 찾아서 만나가지고 야 이게 이렇게 틀렸구나 그 전에 배웠던 역사 이게 다 엉터리였구나 그래서 새로 공부를 하려니 이건 완전히 어린애가 딴 애가 지금 태어난 거나 같은 그런 생각으로 태어나서 이 내 속에 들어있는 내 응? 나란 무엇인가 나의 유전인자는 무엇인가 나의 사고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게 이제 우리 한 민족의 사상이지 민족의 우리 민족은 그래도 우리 한 땅 한 공간 한 환경 속에서 자라온 어떤 동포들이잖아요. 그 쉽게 얘기해서 한배 속에서 나온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살아왔는데 제가 요 얘기만 할게요.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저 그 단군 조선이라는 역사가 있었는데요. 단군 할아버지가 그때 4355년 이제 그 위에도 있어요. 뭐 여기 계신 분은 다 아실 거야. 어? 한웅 천황 시대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그 위에 한인 천재 시대가. 그래서 그 역사 기록으로다가 남아 있는 것만 해도 지금 9000년이 넘어요. 네? 그렇게 내려왔다가 4355년 전에 단군의 나라를 세웠어. 단군의 나라. 그야말로 천손의 나라를 세웠어. 그래 가지고 2096년인가를 다스려 오다가 그게 말하자면 그때 우리는 진짜 밝은 세상 천국이었어. 그 천국을 왜 외침해 그걸 시기질투하는
외래의 야만족에 의해서 그런 법도를 모르고 자라 저기 살고 있는 족속들의 시샘과 여러 가지에 의해서 우리가 멸망을 당해. 우리가 멸망을 당해. 그 나라를 잃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각자 흩어져가지고 뭐 이제 뭐 부여가 생기고 부부여가 생기고 그 뭐 많은 나라로 갈라지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 이건 기본적으로 신라국으로 백제 이제 발해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서 갈갈이 찢어졌어. 그렇게 찢어져가지고 서로 싸워서 죽기도 하고 응? 그 안정을 찾지 못한 나라 속에 살기도 하고 또 외침을 받아서 또 하고 해서 우리의 역사 그 2000년 동안 그 펼쳤던 이 하늘의 역사 천국과 같은 그 역사를 다 파괴시켰기 때문에 우리 뿌리가 뭔지를 다 잃고 살았어. 다 잃고 2000년 동안 고귀하게 이게 지금 거의 이런 학문이나 이런 거는요 천부경도 그렇고 다 그때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 후에 2000년 동안은 2000년 동안은 우리가 뭐 피난 다니면서 공부 못하듯이 그냥 올바른 그것을 계승하는 그런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살아오면서 얼간 여기에 담겨 있던 그 천손의 그 의식 천손의 사고 하늘과 같은 하늘과 거의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천손 그야말로 천손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 민족의 피와 DNA와 사고 방식과 모든 이런 그런 혼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서로 싸우고 네가 틀렸어 내가 틀렸어 서로 죽이고 사상이 틀리다고 서로 죽이고 하면서 지금까지 그래도 종족은 이름은 놓치지 않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런 시점에 우리가 있어. 그래서 우리의 원래의 모습 4000년 전에 우리의 모습은 지금 몇 프로가 남았을까? 머릿속에 몇 프로 남았을까? 아니면 피속에 얼마가 남았을까? 그거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져서 우리는 지금 아마도 오늘 이 시점을 냉혹하게 평가하라고 하면은 전 세계에서 우리 민족같이 유대민족은 그건 우리하고 비교도 할 수 없어요. 그 고난의 역사를 치면은 걔네들은 그래도 역사를 그래도 그걸 확 밝히면서 해가지고 자기를 미화시키느라고 역사를 많이 가르쳤는데 우리는 그거 가르치 아직도 못 가르칠 수 있는 상황도 아직 못 만들었어. 분단되어가지고 너가 틀렸니 내가 틀렸니 그것도 우리 생각도 아닌 너는 저 좌파 사회주의고 너는 뭐 보수주의한데 보수가 없어요. 우리 걸 지켜야 보수인데 이거는 미국식 보수 영국식 보수 이거 갖다 놓고선 서로 싸워가지고 지금 전쟁 상태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안 남은 전쟁 분단 국가. 그래서 우리는 형제간에도 종교가 달라 싸우고 보루가 달라 싸우고 지금 하나도 올바른 안정된 사고체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어. 거기에서 무슨 진리가 나오고 거기 그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진리를 탐구한다고 1년, 2년, 10년 한다고 그 진리가 찾아질까요? 잃어버린 2000년이 있고요. 내가 손상된 그 손상의 정도가 있어요. 혼이 다 빠져나 얼간이라고 제가 그러는데 얼이 빠졌어. 이 안에 얼이 들어 얼이라는 게 우리 조상의 얼이라고 그러잖아요. 민족의 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담겨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다 나간 상태. 그 나간 상태에서 이게 오르냐 저게 오르냐라고 구분할 수조차도 없는 존재로 전락되어 있어요. 그것도 어쩌면 의식도 못하면서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게 자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천손의 피가 그 속에 있어서 그 귀중한 그 천손의 후손인데 사실상은 그런 존재로 존재해 있어요. 그자가 어떻게 천부경을 알아봐요? 한마디로 제가 얘기하면 천부경 알아볼 수 없어요. 지 나름대로는 안다고 하고 그걸 천부경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지 몰라도 이게 말도 잃어버렸지. 말도 옛날 쓰던 말 하나도 좀 같지 않아요. 글도 다 잃어버렸어요. 사실 안다고 하지만 몇 프로 몰라요. 우리말은
사실은 하늘의 글이었어요. 하늘의 말이었어. 그 하늘의 말도 잊어버렸고 하늘의 글도 잃어버렸고 하늘의 부호도 잃어버렸어요. 그 다 찾아야 천부경, 진짜 천부경을 우리가 같이 아 이것이 진짜인가 보다. 사실은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고 이게였구나.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방향이 한마당. 저는 그 사실은 그 얘기가 없이 천부경을 아무리 논하고 뭐 책 천부경 쓴 사람이요. 지금 저 강의하고 천부경 쓰는 사람이 아마 1,000명 어쩌면 10,000명도 더 돼요. 지금은 천부경에 대해서 어디서 한 구절 들으면 가서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천부경을 이렇게 한다. 어? 강의도 하고 얘기도 가리키기도 해요. 그러나 그건 다 그냥 갈갈이 찢어진 그 분열일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진짜 천부경을 복원해야 돼. 천부경을 진짜 찾아내야 돼. 저도 찾고 있고 여기 다 뜻 있는 우리 후손들은 그걸 찾고 있어요. 제가 오늘 얘기는요. 천부경이 뭐다 이런 얘기를 떠나서 천부경을 천부경이라는 것이 우리 역사에 있었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 후손을 위해서 이 지나오는 얘기 그래요. 천부경 어렸을 때 그 글이나 이 말이나 할 줄 알면은 천부경부터 가르쳤대요. 말을 더 못했을 때는 예를 들면 잠잠도 하고 뭐 곤지곤지하고 뭐 이렇게 해도 천부경과 가까웠고 그다음에 윷놀이 하면서도 천부경을 잊지 말으라고 했고 등등 우리 이 풍습이나 이런 생활 환경 속에는 다 요소에서 천부경이 들어있어. 글자 속에도 다 천부경이 들어있어. 우리 말 속에도 다 천부경이 많이 들어있어. 그거는 시간이 걸리니까 나중에 하고요. 진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린 천부경 민족이에요. 천부라는 거는 그냥 천부는 이거 마치 부 대나무를 딱 쪼개면 딱 쪼개졌다가 갖다 붙이면 거의 맞잖아요. 그죠? 쪼개 딱 쪼개졌다 딱 붙는 거. 그런 식으로 다 하늘에 딱 맞는 하늘에 하늘 법칙에 우주 법칙에 딱 맞는 말씀 법 이게 천부경이라는 말이에요. 요것만 아시고 그거 그 세부적인 내용이나 이런 거는요 겸허한 자세.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잘난 거, 그 다음에 내가 배운 거, 고정관념 이런 거 다 내려놓고요. 정말 저 5,000년 전에 내 조상을 만나는 기원 이런 마음으로다가 자기를 내려놔요. 자기의 못남을 내려놓으시. 그러면 자기를 내려놓 잘남 현재 잘남을 내려놓는 거는 자기가 재진 것을 내려놓는 거라고 생각해. 그 내려놓고 진짜 이제 우리 조상이 귀한 거예요. 이간질 수많은 이간질에서 뭐 예수가 너의 하나님이니 누가 석가모니가 하나님이니 그 단골 할아버지보다 더 2000년은 후배한테 우리는 얼빠져 가지고 있어요. 더 빠져. 지금까지 빠진 것도 더 빠져.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전부 나 사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천지는 하나, 천지인이 하나고 그 다음에 너와 나도 하나야. 이거 다 한 빛 속에서 한 배 속에서 나오는 하나인데 전부 다르다고 생각. 다 하나야. 같음을 못 보는 그 얼간이가 되어서 그런 거예요. 같음을 보는. 다 형제잖아요. 여기. 그죠? 싸울 일도 없고 뺏을 일도 없고 욕할 일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갈갈이 찢어진 나라가 세상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그렇게 하나 돼야 돼요. 여기서만이라도 하나 돼서 하루를 살더라도 그렇게 살다가 가야지 이게 현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모습이 바로 지옥 중에 최고의 지옥이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정도 할게요. 네, 나중에 이거를 이 천부경은요 저도 이제 수많은 사람들 천부경 한 것들 이렇게 모아서 이 책 저 책 다 보고 살아왔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저 38년 하면서 저 제 이름으로 저의 스승님 책을 제가 보면서 있으니까. 저 아직도 다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쓰나 하고 아직 책 쓴 적도 없어요. 그것은 우리 스승님 책이 사실은 제가 여태까지 만난 중에서 스승이라서가 아니라
가장 올바른 천부경 책으로 내셨더라고. 38년 전에 저 책을 보고 제가 천부경에 입문했어요. 입문. 그 책이 있는데 저거 필요하시면요. 제가 여기 복사해서 저거 2만원씩 이렇게 주문 보내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번 보셔요. 난 저 책을 보고 그때 눈을 떴어요. 책장사가 아니라 책 선전이 아니라 저 책을 보고 이 책 한번 보시면은 내가 다 정말 이거는 세계 저를 깨워 일깨워준 책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최고의 책이다 이렇게 하고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족의 뿌리, 나의 뿌리를 찾는 그런 지침서 비슷하게 제가 했어요. 이렇게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